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찾으시지 말고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의 징조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템파 종말론 성회를 참석하면서 거기에 오신 일곱 분의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교계라든지 기타 모든 영적인 일에 그때그때마다 받은 은사와 또 메시지를 증가하는 가운데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을 전해주세요. 지금 미국에는 미국령 푸에토리코 출신 자칭 메시아란 젊은 카리스마틱한 한 인물이 나타나서 뉴욕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주 큰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증가하는 메시지가 너무 매력적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는 강단에 설정받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지옥도 없고 죄라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 인기를 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해 듣고 저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종말의 시대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일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지옥도 죄도 또 회개도 하지 못하도록 그저 모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잠시 우리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철저하게 계산하는 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는 이 종려주일인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적으로 볼 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중세시대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다 벗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또 옆에 있는 팜추리, 종려 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에 이 팜추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환영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팜추리가 없더라도 두 손을 이렇게 대면 이게 팜추리입니다. 종려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이 정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공급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모습이죠.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면은 지금 제 3성전 뒤에 숨겨진 비밀한 비디오가 나옵니다. 홍의봉 감독님께서 아주 제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 3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좋은 자료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비디오로 만든 것을 우리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44절에서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고받는 날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때를 주님이 방문하시는 때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앞으로 적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하신 뒤에 한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기도대장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전부 이 성전 벽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은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또 쉬운 한글을 해석해서 보니까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는데 주님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환난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장심판 아주 처절한 야곱의 환난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종말 시대를 알리는 세 가지의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죠. 사회에서 지금 흘러가는 사회의 징조, 그 다음에 교회나 또 기타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흐르고 있는 영적 상태의 징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제일 첫째로 국제정치의 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성경은 구체적으로 종말의 국제 정치 판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탄생될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예언이 되고 있는데 이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극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넘기 직전에 이 중동 지도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긴 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호전적인 적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이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지도는 1973년도 또 1967년도 6.1전쟁 용기포전쟁 때 아주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하나 두고 동서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하는 이 실전 모습을
이 지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그것을 실체적으로 역사하는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매일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모든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의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올해 6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을 외치는 종들이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한갑을 치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디케어도 준비해야 되고 소셜 세계도 준비할 때가 됐으니 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1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을 통하여 앞으로 로마의 옛날의 로마가 다시 부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가 한참 전성기일 때 로마의 이 판도를 이 지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의 샤르맹,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독일의 히틀러가 무력으로 유럽을 그렇게 통일시켜고 정말 그들은 실력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또 파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유럽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아주 그 실업인 돈 많은 비즈니스맨인 진 모란 사람이 비전을 봤습니다. 전후에 유럽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가 다 하나로 통일돼서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철과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의 이것을 통일시켜서 하나하나 구라파 공동시장이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유럽연합이 결성돼가지고 슈퍼파워로 발전해가지고 미국의 군사와 경제와 기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입니다. 유럽의 모든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인구는 이건 위성을 통하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유럽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성으로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7억 1,200만 인구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센트럴 뱅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앞으로 완성하게 될 이 뭡니까 조감도고요. 오른쪽은 지금 신축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경제력은 지금 달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 중에 163개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미국에도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이 휴대전화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만들죠. 그래서 핀란드의 노키아 본부가 지금 사진을 찍혀있죠. 이것은 브라살에 있는 유로피안 커미션. 이 커미션을 통하여 모든 이 구라파 유럽 연합의 일들이 행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유럽 연합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참가하는 나라들이 대의원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결기관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 뉴스를 들었죠. 우리 시애틀에는 아주 이름나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보잉 항공사입니다. 또 스타벅 커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이름이 있지만은 이 보잉사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항공회사가 이 보잉 회사의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성에서
이 분용 그냥 그 공중에서 비행기에다가 그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주유시키는 이 탱커를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 에어버스가 홀등합니다. 가격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방성이 자국의 보잉권을 안 쓰고 유럽권을 쓴다고 딱 결정을 내렸어. 그랬더니 이 보잉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데모를 하고 또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나 가서 막 따지고 또 이 워싱턴 주 의회 출신들이 또 워싱턴에서는 막 계속해서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의 경쟁력이 유럽의 항공 기술에까지 뒤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 정세를 이어난 성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맨 북방, Far East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북방국인 곡과 마고, 로스가 마지막 때 주변의 모슬렘 국가를 연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예루살렘을 컨트롤하느냐 이걸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국민에게 원칙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종말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컨트롤하려고 막 여러 나라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공격하고 간섭을 할 텐데 이것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은 사탄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제가 그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은 비디오를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요. 과거에 하나님의 찬란한 성전이 있던 맨 그 성전 더 가운데 땅에 지금 뭐예요?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사원 뭡니까? 모슬렘이죠. 사탄이요. 아예 하나님의 성전도 그냥 제일 가운데 지성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만약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그를 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뭐 중동 평화 회담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같이 나란히 서로 연합해서 살자. 그래서 땅을 나눈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서 몇 번 이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가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는 세계 열국 전치가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기간 동안 발생된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사상자들의 숫자를 능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정치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기술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언은 종말에 전개되게 될 핵무기 사용의 공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흑백사진인데요. 흑백사진은 옛날 사건이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투하된 장면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기절하고 놀립니다. 성경은 훨씬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니까 완전히 바닥에 콩가루 바닥에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공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대량 학살의 인심판, 나팔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3분지 1이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이 큰 땅덩어리의 3분의 1을 불에 태울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다. 과거에 요한이 암모섬에서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 활 쓰고 뭐 칼 쓰고 이럴 때 어떻게 이 세계의 3분의 1을 불에 태웁니까? 그런데 지금 가능합니다. 인류의 반절이 죽임을 당합니다. 핵무기, 지금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 세계의 인구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다섯째 대제심판에서 그때 쓰게 될 기술과 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아픈 것들이 막 종기로 고통을 하게 돼, 이것은 핵낙진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핵무기에 노출이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본 계시록에 막 사람들이 종기가 나가지고 막 아픈데 나오는 장면인데, 이건 마지막 때 그만큼 기술이 발달된 무기로 인한 희생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한 하늘의 하나님을 배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냐.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도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의 발달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잡았다고 막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그 시체들을 예루살렘 거리에 놔가지고 3일 반 동안 사람들로 목도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대낮에 두 증인 죽은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대사건이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 요한이 이것을 받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을 통하여, 뭐 위성 TV를 통하여 지금 세계는 그냥 단일권입니다. 막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이트에도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을 24시간 비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쇼를 이렇게 딱 쓰고 또 기도문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시간 거기 17시간인가 18시간 차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낮으면 거기가 밤이고, 세계는 막 지금 그냥 당인권 내에 지금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길거리에 막 두 중인을 죽였다고 좋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1992년 위성 TV가 개발되기 전이나 지금의 인터넷의 동시 카메라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진정입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은 아주 더 발달된 위성이지만 1962년에 초창기에 1세대 싱콤 세틀라이트입니다. 이건 뭐 아주 구닥다리 세틀라이트입니다. 또 사진도 흑백사진이에요. 옛날 거. 이것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술들이 발달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막 우후죽순경으로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기술의 징조들은 종말을 알리고 있는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 파는 일을 통제합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사람들의 경제권을, 체국을, 크레딧카드를 다 컨트롤한다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저 인터넷을 통하여 666 시스템을 통하여
근데 이것은 이제 초창기 장면인데요. 바코드가, UPC 바코드가 그 세 자리는 전부 666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베리 칩이라든지 이 칩이 손 안으로 들어가서 스킨 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소셜워커를 하면서요. 제가 웨스턴 워싱턴 그 정신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갑자기 오밤중에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중환자들이요. 그 손에다가 칩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컨트롤하는 간호원이 밤에 가만히 컨트롤룸에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병원을 탈출해가지고 저 탑톰 어디로 베타보드로 없어져도 가만히 위성으로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 파는 일을 666이라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RFID입니다. Radio Frequency.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범들 다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컴퓨터의 홀로그램, 버추얼 리얼리티, 로보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것이 모든 지금 현대 기술과 테크놀로지 이 컴퓨터의 기술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인구가 폭발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동방의 군대들이 얼마나 오냐면 2억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의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막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온다고 예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2억이라는 사람의 숫자는 상상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지금 인구 폭발의 이 징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다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TV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전에도 우리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야곱의 환란, 7년 환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지 않고 숨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파서 벌레 먹고 또 감자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도 안 쓰고 또 하여튼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얼마든지 복음이 땅까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복음을 만방의 천하에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번에 이 징조를 증가하신 강사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1960년대가 빌리 그레엄이 아주 이름이 없을 때 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천막 치고 그때 유스 페스트로 모인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신문왕 허스트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엑자미너인가 뭐 그 신문사에다가 막 대서로 그 사람을 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이 그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하라 하는 것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팝 빌 빌리 그라함을 그냥 그 강냉이 튀기듯이 튀겨라. 그 메시지를 받고 막 신문이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약 무명의 빌리 그라함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요. 그동안 막 이 교회 역사상 복음을 증가한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모자랄 정도로 빌리 그라함 이 부흥사 한 사람이 그동안 복음 전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기술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징조는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2장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종말의 징조 중 이스라엘과 관련된 징조는요. 다른 나머지 다섯 징조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몇이나 됐나 하고 시계를 보려면 이 시계 보듯이 이스라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스라엘 보면은 주님의 오심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행동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에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행방을 지금 지켜보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차 대전 당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밟혔습니까? 그 제3성전 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 인터넷에 올려진 그 비디오에도요. 유대인들이 나치 포로 수령소에서 잡혀가지고 막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대인들 수많은 시체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처절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보고 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 문 앞에 누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징조의 시간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내용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보면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이 국제 정세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다 와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 게 뭐냐면 하여튼 유대인 피로서 일단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올 때 비자를 찍어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비자에 찍어준 시민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고토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제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약속을 예언하셨는데 2차 대전 이후부터 더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입니다. 1948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더 많이 인구가 불어났는데요. 1900년대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유대인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말에 8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비행기에서 찍은 텔아비 시내 사진 찍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의 인구가 지금은 570만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 600만이죠.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이나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유대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빠져나간 것은 굉장히 큰 기적이었는데 종말에는 더 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은 홍해를 갈라서 나왔죠. 근데 지금은 기적적으로 씨가 맞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하나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언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요 예언은 예루살렘의 재점령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됐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시 그들이 점령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아비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이리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4절과 8절 말씀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7일날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아랍들이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그들 다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가지고 이 사진은 그때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6.1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통곡의 벽 앞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시내반도를 점령해가지고 사실은 세종이나 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평화를 위해서 많이 양보를 했죠. 이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랍 사람들인데 전쟁 결과 이스라엘 땅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랍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손을 못 댔죠. 그래서 이만큼 성경의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라이프 잡지 표지인데요. 1967년 6월 23일 이건 지금 소령이 됐는데 세주나 그 지역에서 6.1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의 모습입니다. 요시 벤 하나니라는 장교인데 넷째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 보는 일인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나라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누가 건축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슈로 지금 서로 이스라엘과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이 바티칸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아주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합니다. 지금 바티칸. 그래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우리가 전부 화해하자 해가지고 전부 솔렘이라 가지고 종교를 전부 통일시켜서 그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에만 가시키지 말고 전 세계 국제 도시화하자. 아주 그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예루살렘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으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실 수도를 사사히 미리 알아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또 귀신들이 미리 알고 지금 그 성전 덕 가운데 자리에다가 마음의 성전, 황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또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정체를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의한 대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셨습니다. 교회는 7년 전에 휴거대 올라갔지만 7년 후에 지상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감난산 동편에 주님께서 내려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모든 열국을 입에서 나온 이한간 말씀으로 큰 노크들을 전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섯 가지의 징조를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징조의 내용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매일매일 뉴스처럼 나온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다른 일을 계획하는 늘 먼저 통보를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알려주십니다. 경고도 미리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늘 의인 몇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경고시켜주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경고 없이는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섯 가지의 징조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문 앞에 다가온 걸 또 성경에 예언된 야곱의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이 경고하신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교회는요 순간적으로 경고 없이 이제 주님 전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 또 주님을 섬기는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제일 탑 순서는 우리가 추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 휴거대 올라가는 사건이다. 아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 땅에는 무서운 7년을 한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미리 빼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 기도는 그의 영광의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아멘. 이 고난주간 또 영광의 보아주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일과 이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템파 종말론성의 미국 종들이 전세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메시지를 이제 몇 가지를 감추려서 여섯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메시지로 날마다 우리를 경고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일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영광 중에 오셔서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썩지 않는 멸과를 받는 귀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